오늘은 맛있는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랜만에 일산 시장에 갔습니다. 일산 시장에는 상당히 유명한 이 순댓국 맛집이 두 곳이 있는데요.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한번 했었던 이 중앙식당과 더불어 오늘 소개할 문산 순댓국입니다. 이 일산 시장 6번 출입구 쪽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바로 볼수 있는 문산 순댓국인데요. 문산 순댓국은 지금 거의 대를 이어서 이 영업 중인 오래된 식당으로 현재 한 46년, 7년째 영업 중에 있고요. 하여튼 건물도 몇년 전에 새롭게 지어서 되게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판은 50년 전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산 순댓국은 순대가 없는 순댓국으로도 유명한 그런 순댓국인데요. 실제 가시면은 순대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육수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곳이고요. 주차는 시장 공용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일단 뭐 순댓국, 뭐 다른 순댓국집이랑 똑같이 뭐 메뉴들은 다 비슷한 편인데요. 내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넓지 않고 이 식당 앞에서 매일 고기 손질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좀 식사 시간에 방문을 하였는데 만석이어서 잠시 좀 기다려야지 좀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메뉴판에 이 순댓국 특은 없는데요. 특도 주문할 수 있어서 순댓국 특을 주문하였고요. 테이블 깔끔하고 있을 것다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반찬 세팅이 되는데요. 셀프 바 있어서 부족한 것들 더 가져다 드시면 되고 김치랑 깍두기랑 다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저녁에 왔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주도 한잔 해줘야겠죠? 밥은 밥 상태 괜찮고 좀 국물에 말아서 먹기 좋은 그런 밥이었습니다. 순댓국 특이 나왔습니다. 그냥 순댓국은 9,000원, 순댓국 특은 2,000원 더 비싼 11,000원입니다. 하여튼 11,000원이지만 한 번쯤 이 혼자서 좀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특을 주문해서 먹으면 좋은 그런 메뉴고요. 솔직히 이게 작년까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메뉴가 순댓국 한 그릇에 거의 7,000원 했었는데, 어느새 9,000원까지 올랐네요. 하여튼, 이곳은 그냥 딱 봐도 순댓국 이 국물, 육수가 상당히 진해 보이는데요. 연탄불로 하루 종일 끓여서 만드는 그런 육수입니다. 순댓국 먹기 전에 들깨가루도 넣어주고, 새우젓갈로 간도 맞춰주고요. 일단 부추도 넣어서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문산 순댓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그런 순댓국집이어서 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좀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순댓국에 있는 내용물들 다 꺼내 봤습니다. 뭐 아바이 순대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런 순대는 맛이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당면 순대도 있는데 쫄깃하니 식감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이랑 또좀 깔끔하게 손질되어서 들어가 있어서요. 술안주 하기 좋았고 이건 거의 볼살인가? 하여튼 이런 살코기도 있어서 또이 그냥 먹기도 좋고 머릿고기도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순댓국입니다. 순댓국은 무조건 밥 말아서 국밥식으로 또 마구마구 퍼줘야지 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오랜만에 좀이좀 추운 날씨에 순댓국 한 그릇 먹으니까 좀 얼었던 몸도 풀리고 되게 따뜻하니 되게 기분 좋은 좀 그런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순댓국이다 보니까 가게에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손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고요. 하여튼 요즘에는 일산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순댓국 맛집들은 워낙 많은데 하여튼 이곳은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순대랑 뭐 고기의 차이는 대동소이한 편이지만 육수만큼은 진짜 이 집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되게 진하면서도 은근하게 고소한 맛이 있는 그런 육수 맛을 보여주는데요. 상당히 되게 좀 보약 한 그릇 먹는 좀 그런 기분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순댓국 먹고 김치도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은 되게 좀 괜찮은 그런 순댓국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이 집에서는 보통 이제 포장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 포장해서 먹어도 순댓국 양도 좀 넉넉하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좀 이런 한정살 부위도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부위고요. 순댓국 되게 좀 열심히 먹고 술안주 삼아서 먹어주는데 이거는 돼지 혀 쪽인가? 하여튼 이런 좀 특수 부위도 만날 수가 있고요.
하여튼 돼지고기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문산 순댓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먹다가 좀 다대기도 풀어서 먹어줬는데요. 확실히 문산 순댓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얼큰하게 먹어도 괜찮지만 그냥 나오는 대로 좀 맑은 상태로 먹는 게또 국물에 또 진한 그 맛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문산 순댓국에서 저도 순댓국 특으로 한 그릇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또 다들 알아서 또 자주들 또 주문해 먹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일산에서 꽤 소문나 이 노포 식당 순댓국 맛집인데요. 일단은 일산 시장 중앙 순댓국 중앙식당이랑 다른 점은 하여튼 육수랑 좀 다른데 아마 순대를 좋아하시면은 중앙식당을 아니면 육수랑 깔끔한 이런 고기가 좋으시면은 문산 순댓국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혼술 혼밥하기에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순댓국 만족스럽게 먹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